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7분기 만입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이끌었는데요. HBM 주도권을 SK 하이닉스에 뺏기긴 했지만 사실 뭐 AI의 열풍을 타고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함께 오른 데 따른 효과입니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안착했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합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견인한 이익 증가에 비해서 싸다라는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도 기존 10만 원으로 제시했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을 확인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HBM 테스트 승인인데요. 이 고개만 넘으면 10만 전자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